제주어 보존을 위한 희망차고 특별한 무대 2024 제주어 창작 동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제주어 창작 동요제가 10회째를 맞이했죠.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에 1회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과연 제주어로 동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이 이 동요를 좋아할 것인가 참 걱정도 많이 하면서 1회 동요제 문을 열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런데 이제는 놀라운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제주어 동요를 부르는 수업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감동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제주어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이 동요제가 어느새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안겨주는 무대가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제주어의 따뜻한 아름다움을 끝까지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레는 첫 번째 무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글쎄요, 이 첫 번째 곡은 좀 상상력이 필요한 곡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푸르게 물든 5월의 초록초록한 제주 풍경을 상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얀 꽃이 피는 떼죽나무 꽃이 종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네, 이 꽃을 보면서 종소리가 울린다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라초등학교 한라 마음소리 중창단이 부릅니다. 종랑꽃 아기종,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첫 번째 무대 문을 열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제주의 곶자왈 속에서 돌과 나무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자연도 마찬가지로 나무와 풀, 돌들도 서로 기대면서 의지하고 돕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거기다가 곶자왈 속에 다양한 나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한다고 해요. 몇 그루의 나무가 나오는지 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제주 초등학교 짓거진 코플레기 합창단이 부르겠습니다. 도리영, 낭영,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야
우리 인용 친구 합창단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신제주 짓궈진 코플레기 합창단은 신제주 초등학교 3, 4, 5 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점점 미쳐져 가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알고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제주어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무대 위를 함께 채워준 우리 선생님도 눈에 띄더라고요. 혹시 선생님은 누구였을까요? 저희 안문 선생님과 음악 감독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도 만들고 멋진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잠깐 아까 음악 선생님 혹시 좀 무대 위로 모실 수 있을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마등처럼 이렇게 쇽쇽 스쳐갈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저희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완성됐는데 정말 아이들 너무 긴장하였을 텐데 이렇게 무대에 올라온 거 보니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동적입니다. 아이들에게 꼭 하고 싶으셨던 말 해주십시오. 얘들아 우리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 큰 무대에 올라가자. 화이팅! 네, 다시 한번 우리 짓궈진 코플레기 합창단 그리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도 사람이면 어렸을 적에 꼭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말이 담긴 곡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할머니께서 혹은 이제 어머니께서 해주던 말, 깜짝 놀란 아이에게 넋들라 넋들라 이렇게 뭐랄까요, 기도하는 듯한 말,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 그러면은 이게 엄마 손은 약손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노래를 들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래를 좀 들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의 말인지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라초등학교 조현준 학생이 부르겠습니다. 어마 넉들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라 진 할머님
우리 한라초등학교 조현준 학생의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제주 창작 동요제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랫말을 써주신 작사가 선생님을 만나볼까 합니다. 소풍 가는 날의 작사가이자 이제 시인이기도 한데요, 양민숙 선생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시를 쓰는 양민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작사가님의 글이 동요로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우선은 너무 기뻤고요. 네, 너무 기뻤고요. 일단은 활자로 된 시보다는 노래가 더 전파력이나 전달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래로 만들어질까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요이기 때문에 제주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제주 보급과 보전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화면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소풍 네. 가는 날. 이쪽으로 좀 자리를 네. 이동을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려운 문장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문장, 코시렁한 내음살 고득한 아침. 무슨 뜻일까요? 네, 고소한 냄새가 가득한 아침. 네. 오늘따라 헛고민치 깨어나졌네. 그러니까 오늘따라 조금 더 빨리 일찍 깨어났네. 네. 맛있는 냄새가 나서 일찍 네. 깼다. 예. 네. 그러면 볼군 해님은 이제사 볼그로웅이 오르는디. 그러니까 해님이 밝잖아요. 밝은 해님은 이제야 발그레하게 이렇게 떠오르는데 네, 그런 뜻이고요. 벌써부터 네. 화룩화룩 와려져 갔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벌써부터 바쁘게 서둘러지네. 아, 이런 어떤 단어 같은 건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시로 쓰시는 겁니까?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제가 체험을 했던 부분이라 그 당시의 내용이 이제 그림처럼 떠오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때 맞아 이런 기분이었지 이런 기분이었지 하면서 제가 사실은 제조가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들을 좀 공부도 하고 되새기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한번 써보았습니다. 예. 확실히 이렇게 작사가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이제 들리는 것 같아요. 제주어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주만큼 또 따뜻하고 포근한 언어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양민숙 선생님 또 작사가님께서 아주 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배운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소풍 가는 날. 아, 이때를 떠올리면 사실 전에 잠도 못 자고 굉장히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 물론 충분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소풍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설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날부터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참고로 이 노래를 불러줄 광영초등학교 뮤지컬 동아리는 이 소풍날을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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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 저 무대 뒤에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봐야겠죠. 자, 광영초 뮤지컬 동아리가 부르는 소풍 가는 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소풍 가는 날 잘 들어봤습니다. 예. 자, 이제 다섯 번째 순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할머니 얘기도 했었지만 기도하는 마음이었는데 넋둘라. 이번에는 할머니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지요? 네,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요술쟁이 같기도 하고 또 마술사 같기도 한 할머니의 솜씨가 담겼다고 합니다. 우리 도평초등학교 이혜은 학생이 부르는 요술쟁이 할머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도평초등학교 우리 이혜은 학생의 노래 잘 들었고요. 굉장히 손주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할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죠. 예. 네, 할머니의 음식은 또 얼마나 맛있는지 생각만 해도 벌써 이렇게 침이 고여요. 예, 할머니의 음식 정말 약이나 다름없죠.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곡 함께 하셨습니다. 할머니라는 이제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연락은 잘 드리고 있나 다들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러지 못했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굉장히 생각나서 참 예전 생각도 나고 마음이 좀 먹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친구들도 할머니께 꼭 전화드리고 영상통화도 해서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또 이어서 다음 참가자를 소개해 봐야겠죠. 벌써 여섯 번째 무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 노래는 산속에 주렁주렁 이렇게 열매들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예전 산속 생각하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보물 창고나 아니면 보물 상자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가을철에는 밤이 가득하고 봄에는 산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산. 그 풍경을 상상하면서 들으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천초등학교 교래 분교 교래 따이들이 부르는 자락자락 산열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못다 이래 베린 썬 보물 보물 돌담 돌아 올래 지렁이
우리 친구들 좀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솜 학생이 제 옆에 계시군요. 제가 듣기로 교례 분교 전교생이 지금 이 무대에서 함께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3명인데 한 친구가 갑자기 체험학습을 가게 돼서 오늘은 아쉽지만 12명만 참가하게 됐어요. 왜 하필 오늘 체험학습일까요? 예. 자, 우리 곽지윤 학생 이어서 좀 박진희 아나운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게 사실 정말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우리 지윤 친구, 교례 분교 자랑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우리 학교는 한라산 중산간에 있어서 주변에 식물이 많고 물과 공기가 맑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 페인트 칠을 학생들도 직접 했는데요. 자연과 어우러진 학교가 너무 예뻐요. 전교생이 함께하는 활동이 많아요. 시도 쓰고 말도 타고 영화 감독처럼 영상도 찍고요. 또 이렇게 공연도 많이 해요. 또 3년째 교례 분교로 예술하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11월 말에 산지 등대에서 전시회를 할 예정이니 많이 구경해주세요. 교례 분교는 사랑입니다. 이 마지막에 하트를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례 분교는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하트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교례 분교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김지환 학생. 네. 제조로 노래한다라는 게 뭐 어른이나 아이나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수고를 많이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 인사도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떠셨어요? 합창 선생님, 교례 분교 선생님들 노래와 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잘 외울 수 있었어요. 좋은 노래, 예쁜 노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랑해요. 네, 우리 정민 친구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노래처럼 산에서 열매를 직접 채취해서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시를 쓰면서 학교 주변에 있는 산딸기를 따먹었고요. 우리 학교 운동장 주변에 있는 뽕나무에서 오디를 따먹어서 놀았어요. 맛은 괜찮았어요? 먹을만 했어요? 시큼시큼해요. 시큼시큼했어요. 예. 마시고 단 또 뭐 과일은 어디 있나 학교 주변을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천초등학교 교례분교 학생들 이렇게 전교생이 모여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힘찬 격려와 응원 오늘 이 시간을 꼭 가슴에 감고 더 학교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무대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여인 하면은 뭐 떠오르세요? 누가 맞아. 답을 얘기해 준 것 같은데요. 예.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주 하면 저도 해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강인한 제주의 여인, 또 제주를 지켜낸 사람들 아닌가요? 그럼요.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가 내쉬는 밖으로 올라와서 내쉬는 숨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희망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애환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들을 곡에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장예원 학생이 부르는 춤추는 숨빗소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물레 부르는
그 아름다운 선율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노랫말이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제주어 창작 동요제이다 보니까 제주어 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분 더 모셨는데요. 다음 참가곡의 우리 작사가이신 현문길 작사가님이십니다. 우리 현문길 작사가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음악과 제주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페란델 해수가 네. 저는 제주어 보존의 이사와 제주문인협회 제주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제주어의 보존과 제주어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 있는 현문길입니다. 노랫말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밥줄이 생이 가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소개 좀 해주실까요? 생이는 새죠. 밥줄이 생이는 참새입니다. 한 줄씩 설명을 드릴게요. 새야 새야 참새야 이리 오라 빨리 오라 쌀밥 하얀 쌀밥 좋은 밥을 주겠다. 그래서 구실리고 있습니다. 마우다 난 마우다 주컬랑 솔로 줍서 짹짹짹 좁소리나 보리맛은 엄마 전 싫어요. 주려거든 쌀로 주세요. 좁쌀이나 보리로요. 이 뜻입니다.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동화 구현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제주어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있는 제주어 이렇게 가족의 이야기도 담을 수 있구나.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잘 들었습니다. 현문길 작사가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참가팀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여덟 번째 순서인데요. 좀 전에 현문길 작사가님께서 소개해주신 밥줄이 생입니다. 월랑초등학교 이가연 학생 그리고 아라초등학교 이서율 학생이 아까 이제 해주신 말씀들을 더 응용해서 깜찍하고 재밌게 무대를 만들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새 두 마리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느낌들을 표현해줄지 기대를 하면서 밥줄이 생이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홉 번째 참가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람 시민 고라진다. 저처럼 이 제주어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이제 언어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자꾸 해 보면 나아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늘게 된다.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을 것 같아요. 고람 시민 고라진다. 그런 의미의 제주어인데 동광초등학교 동광꿈담중창단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를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양이는 고냉이, 병아리는 빙애기, 또 망아지는 몽생이. 아, 제가 짧은 사이에 제주어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노래를 잘 불렀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요. 동광 꿈담 합창단원들이 부른 고람시민 고라진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 제주어 창작동요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요. 이번 곡은 어떤 곡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하셨을 놀이 같고요. 지금 아이들은 하나 이제 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줄넘기입니다. 많이 해보셨어요? 그럼요. 제가 이래 보여도 나름 줄넘기 선수였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또 이 줄넘기 방법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줄넘기가 제주어로는 이제 배뛸락이라고 하는데 외도 초등학교 외도 달빛 소리 합창단이 배뛸락 어떻게 부르는지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외도 초등학교 외도 달빛소리 합창 단원들을 잠깐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하람 친구 어디 있을까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예 바꿔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외도 초등학교 6학년 이하람입니다. 우리 리원이 학생은 어디 있어요? 자기소개를 역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도 초등학교 6학년 김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창작 동요제 참가를 하셨었죠? 네. 올해도 이렇게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2년 연속. 어렵지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연습할 때. 처음 배띠락이라는 곡을 연습했을 때는 가사가 제주어라서 많이 낯설고 어려웠는데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가사 뜻도 찾아보고 많이 연습한 덕분에 잘 이제는 자연스럽게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내년에도 또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 내년에는 아, 대상이 안 돼요? 아, 졸업하는군요. 아쉽다. 예. 사실 저는 제주어를 잘 모릅니다. 연송 씨는 제주어를 좀 잘 하시나요? 아, 저는 꽤 예, 나름대로 하죠. 근데 묻지는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여쭤보는 게 훨씬 네. 더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혹시 제주어를 몇 개만 조금 우리 하람 친구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저희가 아까 부른 배띠락이라는 노래 가사 중에서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제주어 몇 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부른 노래 제목인 배띠락은 줄넘기라는 뜻이고 질룽은 제일, 초래는 차례라는 뜻입니다. 저도 배띠락을 배우면서 많은 제주어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주어를 잘 말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주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이 연습하면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연습한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서요? 저희가 제주어 창작 동요제에 나오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도 꾸준히 나와서 연습을 했는데 오늘 그거에 보답하는 듯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수고했다고 말 전하고 싶고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선생님 사랑해요. 네. 네. 정말 마무리 인사까지 사랑스럽게 너무나 잘해준 우리 외도 달빛소리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열 팀의 아름다운 무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따뜻해지셨죠? 예,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제주어 동요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여러분의 큰 격려와 박수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무대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작사가님, 또 작곡가님, 그리고 지도교사님, 또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러준 우리 가창자 어린이들까지 모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경연대회가 아니고 함께 제주어 배우고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언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이 제주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작은 노래 하나 또 이렇게 한마디의 제주어가 우리의 일상에 계속해서 더해져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특별 무대를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럽 자자의 느영나영 걷지 맹심어라 이어들으면서 2024 제주어 창작 동요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어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는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하루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